1분 안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운스윙 시 과도한 손목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지 못하고 일정한 구질을 만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른손으로 샤프트 쪽을 잡고 백스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때 보면 샤프트와 내 오른쪽 팔뚝이 수직을 이루면서 손으로 이렇게 클럽을 받쳐주는 듯한 동작으로 백스윙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손목을 쓰면서 다운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대로 임팩트 동작까지 이렇게 오른손과 오른쪽 팔뚝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임팩트 동작을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할 때 손으로 이렇게 클럽을 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코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하게 손목을 꺾으면서 백스윙을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다운스윙 할 때 손목을 많이 쓰면서 다운스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받쳐지는 듯한 느낌을 잘 느끼시고요. 자, 이때 받친 느낌을 그대로 임팩트 동작까지 이어서 와보실 거예요. 그래서